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,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렇다면요, 서진이가 좀 더 건강하게, 밝게, 또 이 세상을 정말 자신 있게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선생님들이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거든요.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. 과격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하는 서진이. 그런 서진이에게 근거 없는 죄책감만 가지고 어찌할 줄 몰랐던 엄마. 이들 모자를 위한 특급 처방전. 걱정과 근심만 할 뿐 방법을 모르는 엄마를 위한 첫 번째 미션. 1단계.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평가해보는 시간. 내 아이 바로 알기. 서진이를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서진이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. 이때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. 서진이는 엄마가 어떨 때 좋아? 안아줄 때, 아니 누워있을 때 같이. 같이 누워있을 때? 살짝. 엄마 소율이 안고 뽀뽀할 때는 어때? 기분이 안 좋아. 그때 기분 안 좋아? 어떤 기분 들어? 그때는? 엄마가 나 싫어한다는 기분. 진짜? 그냥 서율이 뽀뽀하는 건데? 서진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. 아이의 생각을 들어봤으니 이제는 엄마가 생각하는 서진이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적어봅니다. 늘 부족하고 단점만 크게 보였던 내 아이. 일단은 쓰기 전에는 단점 위주로 많이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쓰고 나니까 장점이 훨씬 많고 계속 적고 싶어요. 네. 2단계. 충동적이고 독단적인 서진이를 위한 주의력 향상 놀이. 나 파랑할래. 응? 아 그럼 아니야 하나씩만 할까? 둘 다 들어. 오. 흥겨요. 청각적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깃발 놀이는 지시 사항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긴장과 함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. 산만했던 서진이. 이기고 싶어서일까요? 잔뜩 긴장한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. 3단계. 서진이의 공격적인 마음을 안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신체 놀이. 그 첫 번째. 색차력 반죽 망가뜨리기. 먼저 만들고 싶은 모형을 함께 만들고 그래서 잘 부시는 사람이, 아니 못 부시는 사람이 잘 부신 사람한테 쫄쫄이 사주기. 다 만들었다면 이제는 부셔버리기. 말이 끝나자마자 부수기 시작하는 서진이. 정말 신나 보이네요. 이야! 엄마도 부셔야겠어! 두 번째 놀이는 쿠션 치기. 엄마는 큰 쿠션을 들고 있고 아이가 그 쿠션을 때리는 놀이요. 이때 엄마가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단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 베개 싸움처럼 쿠션 싸움으로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랍니다. 마지막 풍선 주고받기. 바닥에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고받는 것이 포인트. 어느새 엄마도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. 아이가 잘했을 땐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공격적인 성향을 누르기보다는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제한선은 필수겠죠?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내 아이.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서진이. 이렇게
엄마와 서진이의 노력은 계속됩니다. 지금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청개벽기 놀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이게 네. 집중력 향상에 좋은 놀이군요. 네. 그리고 차르근 만들어 놓으면 뿌시면 혼내기만 했어요.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걸 왜 이렇게 뿌실까 걱정했는데 이게 오히려 네.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놀이일 수도 있군요. 네. 그리고 풍선 주고받기, 그다음에 베개싸움 놀이까지 네. 우리 엄마들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놀아줄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들 많이 배워봤습니다.